그래서 이걸 아시려면 이 바깥 복숭아뼈하고 귀하고 쭉 이렇게 선을 그었을 때 네. 일직선인지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대부분 다 앞쪽으로 쏠려 있어요. 그래서 책에 뒤꿈치의 체중을 60%를 놓고 쓰셔야 됩니다 라고 네. 그 했던 것은 내 우리 몸의 발의 구조를 보면 발이 이렇게 있으면 네. 이 발 뒤꿈치 위에 발목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발목 위에 몸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가면서 점점 앞 이렇게 앞으로 기울 그 통증의 악순환이라는 건 어떤 걸 얘기하는 걸까요? 통증이 왔어요. 네. 근데 이거는 이제 만성 통증이라기보다는 네. 우리가 이렇게 아파서 안 움직여요. 그럼 조금 나은 것 같지만 이게 네. 지속되면 아프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 회원분 중에 한 분이 네. 한 몇 달을 앉지 않았어요. 쓰거나 눕거나. 눕거나 네. 네. 그러다 보니 앉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 굉장히 어려운 시험을 서서 준비를 했어요. 네. 근데 앉을 수가 없으니까. 네. 근데 이게 피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나중에는 그냥 안 아프면 자연히 앉을 줄 알았는데 앉지를 못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안 쓰고 약해진 부위가 굳어질 정도로 놔두면 계속 아픈 거죠. 나는 그럼 안 아프고 싶으니까 안 움직여. 네. 그럼 또 아파. 결국은 내가 움직여서 근골격계 질환은 움직여서 이 부위를 잘 사용해서 혈액순환도 잘 되게 되고 네. 영양분도 잘 공급이 되도록 해줘야지 그게 아니라 안 쓰고 이 굳어지고 약해지고 이게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네. 이게 나은 줄 알았더니 쓰면 다시 아파. 그러면 또 안 써. 네. 그럼 더 아파. 네. 그럼 더 안 움직여. 네. 더 아픈 거죠. 네. 아프면 네. 첫 번째는 내가 아픈 부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셔야 돼요. 너무 긴장하고 있지 않아요. 아, 어깨가 아파요. 내가 어깨 이렇게 하고 있어요. 계속. 네. 네. 내가 이렇게 어깨에 힘을 주고 있네. 네. 힘만 빼도 좀 괜찮아. 그래서 긴장하고 있는지 살펴주고 네. 긴장하지 않았다면 조금씩 움직이면서 내가 어떻게 움직일 때 아픈지를 찾아보고요. 또 어떻게 움직이면 아픈지 하면 그 전까지의 움직임만 계속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 부위를 아픈 부위를 어떻게 하면 안 아픈 범위에서 자꾸 움직일 수 있는지 그거를 자꾸 실험적으로 이렇게 움직여 보셔야 돼요. 그 재활 운동하면은 저는 약간 그 표준화 되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제 기성복 같은 재활 운동 없다고 하셨어요. 그럼 이거는 모든 이제 찾아오시는 분들한테 1대1로 다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그 사람이 뭐 통증의 정도나 통증의 부위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건가요? 통증의 정도나 부위보다 네. 그 사람이 첫 번째는 어떻게 통증이 왔는지가 중요해요. 이 근골격계 질환은 뭐 교통사고라든지 네. 이런 어떤 사고에 의해서부터 시작이 됐을 수도 있고 어느 날 갑자기 선생님 저는 뭐 잠을 잘못 잤는지 허리가 아파요. 네. 잠을 잘못 잤는지 목이 아파요. 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얘기하죠. 잠은 잘못한 게 없습니다. 네. 우리가 자는 동안 네. 몸이 회복돼야 되는데 네. 회복하지 못하도록 쓴 것이 잘못됐고 아픈 시점이 아침에 눈 떠서인 거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잠을 잘못 자서 아프다 이게 잠은 잘못하는 게 없습니다. 그 전에 이 부위가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도록 쓰고 있었고 이게 잘못된 움직임과 이 움직이지 않고 이런 것들이 쌓여 있다가 어느 순간부터 아픈 거죠. 그래서 그분이 어떤 그 히스토리를 가지고 있었는지 언제부터 아팠는지 심지어는 뭐 어렸을 땐 어땠는지 그리고 심지어 어떤 분들은 그냥 평생 허리가 아팠어요. 네. 근데 허리가 약했어요. 본인이 허리가 약한 줄 알고 조심조심 잘 살아서 괜찮았는데 뭐 출산 후부터 아파요. 네. 뭐 이런 분들이 있어서 저는 근골격계 통증도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지내와서 어떻게 통증 양상을 가졌는지가 네. 중요하기 때문에 기성복이 없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자는 동안 네. 움직임이 적어지고 또 한 자세로 또 오래 자거나 또 우리도 무의식 중에 근데 꼭 아픈 쪽으로 더 자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결과인 거지 네. 잠은 잘못이 없습니다. 잠은 자는 동안 근육은 회복돼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네. 그 책에서 이제 심과 회복을 이제 구분을 해주셨어요. 네. 심과 회복은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쉬는 것을 막연히 가만히 있어서 쉬는 거라고 생각하시거든요. 네. 그게 아니라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취미활동 낚시를 하시는 분들 보시면 낚시 가기 전에 그 낚시 도구를 가지런히 놓고 이렇게 그 정리하고 정돈하시잖아요. 네. 설레는 마음으로 하시더라고요. 네, 네. 근데 그런 것처럼 우리가 기계라고 치면 얘를 막 그냥 많이 썼어요. 그러면 어딘가 녹슬지 않았을까
어디가 좀 헐거워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좀 기계로 치면 좀 봐줘야 된다는 거. 네. 현대인들은 특히 뭐 나가서 막 이렇게 뭐 아마존 이런 데 살아서 나가서 사냥을 하고 온몸을 쓰고 왔으면 아무것도 네. 안 하고 쉬는 것이 맞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몸을 쓰는 현대인들은 거의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런 관절들을 좀 이렇게 회복시켜준다? 이게 관절의 가동 범위가 좀 떨어지지 않도록 만들어준다? 네. 현대인의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보면은 하나의 근육이나 뭐 하나의 부위만 계속 쓰기 때문에 그렇죠. 오히려 안 쓰던 부위를 써주는 게 네. 회복이라는 말씀이시죠? 네. 근데 실제로 네. 집에서 이렇게 하루 그 뭐 7시간, 8시간씩 일주일 동안 일하고 소파와 한몸이 돼서 월요일 날 출근했을 때 컨디션이 좋다면 월요병이란 말이 없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왜 우리가 월요병이라 하냐고요. 네. 뭐냐면 주말 동안 네. 네. 소파와 한몸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쉬는 게 아니라 몸을 오히려 더 녹슬게 만든다라고 저는 표현합니다. 아, 그럼 오히려 막 주말에 뭐 플레이스 찾아다니고 막 돌아다니고 활동할 때 월요병을 사라질 수 있는 거네요. 어떻게 보면 네. 핫플레이스를 가서 좀 이렇게 적절하게 네. 그 즐거움 그러니까 네. 그것도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네. MBTI의 I의 성향의 분들은 네. 어우 기빨려 이러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하되 좀 이렇게 몸을 움직여주면 좋겠다. 네. 그냥 크게 움직이지 않아도 저는 오히려 그 회원분들한테 춤을 많이 음악을 틀어놓고 집에서 막 춤을 추셔라. 네. 그러니까 음악에 몸을 맡겨서 이렇게 움직이고 나면 네. 내가 좋아하는 음악이 주는 그 회복도 있고요. 몸을 좀 움직여서 가볍게 땀도 좀 나고 하면 좋죠. 훨씬 몸이 가볍고 좋죠. 아니면 나가서 좀 걷는다든지 네. 홈롤러를 끼고 좀 이렇게 몸을 풀어주신다든지. 네. 네. 명상도 좋은 신체 활동이라고 하셨어요. 명상은 보통 정신적인 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이게 어떻게 신체 활동이 되는 건가요? 아, 그 명상을 할 때 우리가 호흡에 집중하고 네. 호흡이 깊어진다면 네. 호흡 활동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호흡은 첫 번째로는 우리 몸의 자율신경계에서 교감신경이 항진되어 있는 것을 스위치 온 할 수 있어요. 부교감신경을 활성화시킬 수 있어요. 네. 그거 자체가 이미 몸이 릴렉스하고 쉴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 호흡을 깊게 하는 그 자체가 이 심부근, 속근육을 깨워주는 그런 활동들이 되세요. 네. 그래서 이걸 해보시면 알겠지만 그 자체가 몸이 되게 가벼워지세요. 그래서 이거를 아예 운동이라고 정말 하세요라고 저는 약간은 강요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해보시면 보통 왜 우리 운동 안 하시는 분들이 아우 저는 뭐 숨만 쉬고 살아요. 네. 숨도 못 쉬세요. 숨 쉬어보세요 하면 이 뱃속 깊게 이 호흡이 들어가시는 분들이 그런 분들 단 한 분도 없어요. 그리고 호흡을 깊게 편안하게 할 수 있다면 그 자체가 가장 기초 운동이 되세요. 그 바른 정렬 이거는 어떤 상태를 얘기하는 건가요? 바른 정렬은 네. 이건 이제 좀 어렵지만 네. 우리가 관절이 가장 잘 움직일 수 있는 자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깨가 앞으로 나와 있는 것은 라운드 숄더는 다 안 좋다고 생각하시잖아요. 네. 그 이유가 앞에는 짧아져 있고 이 뒤에는 늘어나서 굳어져 그쵸. 있고 네. 이 관절이 이 팔을 돌릴 때 이렇게 네. 앞에서만 돌겠죠. 맞아요. 앞쪽에 있어서 네. 얘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더 큰 반경으로 네. 돌아야 되는데 이런 것처럼 이 원래 관절이 있어야 되는 자리에 놓여져 있는 것이 바른 정렬이고요. 이 바른 정렬, 그러니까 관절에서 보면 이 근육들이 서로 이 협조 능력이 가장 좋은 위치가 바른 정렬인 거예요.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우리의 그 크게 8개의 관절, 발목, 무릎, 고관절, 어깨, 거기에 또 하나 더 보태자면 허리, 이 척추 네. 이런 것들이 어디에 놓여 있느냐에 따라서 움직임의 효율이 떨어지고 또 오래 지날수록 아픈 통증으로 갈 수도 있는 네. 작가님께서 보시기에 이 바른 정렬에 대한 상태는 그래도 현대도 대부분 바른 정렬이 되어 있나 아니면은 네. 뭐 심각할 정도 대부분이 그냥 바른 안돼 있나요? 대부분 안 돼. 그래요? 그 10명 중에 몇 명이나? 10명 중에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9분? 그 정도예요? 그건 정상인 네. 분이 없네요 거의. 네, 제가 네. 그 지하철이나 이런 걸 이용할 때 이렇게 네. 서서 보면 네.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왜냐하면 네. 운동하시는 분들은요 네. 운동 막 이렇게 근육 이렇게 막 크게 키우시는 분들은 네. 대부분 다 허벅지 앞에 허벅지가 엄청 힘이 세세요. 그렇죠. 몸이 앞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왜냐하면 우리는 머리가 앞으로 나가면 이미 이 머리가 우리 몸에 추거든요. 네. 이거를 어떻게 아시냐면 우리가 이렇게 물속에 이렇게 퐁 이렇게 잠수할 때 네. 머리를 머리가 집어넣어지지 않으면 우리 몸이 절대 물에 가라앉지 않습니다. 머리가 이 추인데 이 머리가 어느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내 몸이 다 따라가죠. 네. 근데 대부분 우리 다 앞에 있잖아요. 네. 앞쪽으로 거북목이잖아요. 네. 그럼 다 몸이 앞으로 쏠려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아시려면 이 바깥 복숭아뼈하고 귀하고 쭉 이렇게 선을 그었을 때 네. 일직선인지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대부분 다 앞쪽으로 쏠려 있어요. 그래서 책에 뒤꿈치에 체중을 60%를 놓고 쓰셔야 됩니다 라고 네. 그 했던 것은 내 우리 몸의 발의 구조를 보면 발이 이렇게 있으면 네. 이 발 뒤꿈치 위에 이 발목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발목 위에 몸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가면서 점점 앞 이렇게 앞으로 기울어져 있는 네. 그래서 얘를 발목 이 바깥 복숭아뼈에서 이렇게 귀까지 일직선이 되는지 사진 찍어보시면 네. 바로 나와요. 거의 8, 8, 9은 아니, 네, 똑바로 서 계시지 못합니다.